왔습니다. 달리고 왔어요. 와, 그리고 갑니다. 네, 한번 느껴보고 싶어. 시합이라고 생각. 골반을 위아래로 긴장을 해야 나오는. 어떡하지? 해봐. 얘도 무대 체질이구나. 제가 이현준 현 선수에게 28단 풍도를 썼었어요. 이현준 선수가 계십니다. 일로 와봐. 네? 왜 아무도 동영상을 편집하지 않으신 거죠? 나 한번 참고 자료를 낼게. 아하반야 바라밀다 28단을 당했는데 26회였던 것 같아요. 잠깐만 한번 이현준 선수 얘기를 들어보자. 어, 근데 되게 당황했어. 어, 이게 뭐지? 약간 혼란이 와요. 혼돈의 카우스야? 네. 배워볼 생각 있어? 어, 골반을 오로지 위아래로. 오로지 위아래로? 위아래로? 골반만. 골반만? 예. 잠깐만. 이렇게? 그럼 여기서 걸리더 뭐라고요? 자세를 취하고 하치바 드는데 왼쪽 발이 통과되게 이제. 야, 이거 어렵다. 상하 운동만 무조건. 아. 이렇게 테이블 흔들면. 근데 예. 머리도 있잖아. 머리가 여기까지 가졌어요. 아, 맞아요. 이거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연적으로 이제 격하게 되니까. 호흡은 기압으로 이제 이렇게 그리고 밑에를 잡고 탑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플렉션을 쓰지 않고 이렇게 예, 땡기는 예. 뭔가 되는 것 같은데? 다리 쥐날 것 같은데 정말이? 이제 광배근이고 여기 활배근이잖아요. 이제 활배근인데 광배근은 땡기지 않고 활배근 아랫부분으로 땡기는 식으로 해요. 여기로? 예, 간단하게 활배근 아랫부분 이렇게 손바닥 상태에서 엄지발가락을 들으면 링크가 걸려요 보통. 걸렸어. 예, 이 상태에서 왔어. 예, 아, 예, 걸렸어요. 쳐보세요. 두 방, 세 방. 예, 미안. 좋아, 온 것 같아. 일로 와! 좋아, 너가 느껴봤으니까. 골반, 예. 이렇게? 예. 아, 그래서 네가 시동을 거는구나. 체중이 그냥 서 있기가 힘들다, 이게. 야, 텐션 주고 있어봐. 진짜로 하는 거야? 예. 활배근. 알았어. 예, 예. 광배근 쓰지 않고 활배근으로. 어? 광배근으로. 좋아, 됐어. 예. 그 느낌이야? 지금까지 역사가 너 하고 싶은 걸 해봐봐. 있고 천천히 하는 걸로. 깨져요. 깨져? 네. 약간 멘탈이 깨지는 것 같아. 한번 체험해보고 싶으신 분. 어, 현웅. 좋아. 그냥 나 한 번씩 다 전부 다 체험해보는 걸로. 안 돼. 그건 안 돼. 지금 밥 먹지 마세요. 어? 10대 0으로 탑을 내줘야 합니다. 10대 0으로 내줘야 돼? 예. 알았어. 예. 어, 불리한 것 같아. 8대 2로 불리해. 10대 0으로 불리해. 더? 예. 예. 밑으로 등으로 잡고? 예. 예. 야, 이거 뭔가 새로운 게 하나 나온 것 같은데? 평상시 느낌으로 해. 내가 원래 하던 거 봐. 네. 레디 고! 다시 해볼게. 됐어? 아니, 10대 0이었는데 지금 5대 5로 잡을게요. 미안해. 이게 습관 돼갖고. 예. 그냥 웃겨서 붙은 것 같은데 힘은? 그러면은 현우야 너가 유리하게 잡아. 나도 불리하게 잡고 좀 부족해. 머리 가면 다친다. 예. 피할게요. 진짜 잘 잡아야 돼. 예. 너 잘 뭔가 느낌 왔어. 숄더 하시. 어때? 못 받겠어? 아, 이번 라이언 보엔저한테 이걸 썼어야 되는데. There's the hit. He's looking to come to the press. And now the shotgun is firing from the red-headed. 네가 한번 느껴봐봐. 풍경 날라가는데.
진짜 느낌이 좋아. 오, 진짜 느낌이 좋아. 여태 문제가 되던 데미지가 한 번 아팠던 게 없어. 아, 그거를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어, 연구를 해보자. 도와줘서 고맙고. 아, 예, 감사합니다. 뭔가 큰 거를 얻어가는 것 같아요. 아, 역시 사람 배워야 돼. 우리 전지지부 팀원분들 늦은 시간까지 일일에 이렇게 협조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익산, 군산, 김제, 전주 분들은 오셔가지고 같이 재미있게 운동도 하고 팔씨름도 하는 걸로. 그치. 즐거워야 돼, 이렇게, 그지? 예, 예, 예. 아, 그럼 즐겁지. 팔씨름만큼 재밌는 게 없지. 대학 팔씨름연맹 화이팅! 아, 좋아.